홍보 팀장님이 준비하신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명 약세장 속 한 줄기 희망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약세장도 맞고 희망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조금 힌트가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상승하는 섹터 그리고 테마도 상당 부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힌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앵커님 뒤로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위고비라고 돼 있죠. 위고비 만한 힌트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의 힌트였군요. 이제 약세장이란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드려서 죄송하지만 왜 지금 약세장이라는 설명은 우리 앵커님과 전문가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숨 내려놨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횡보 장세죠. 뭐 어떤 추세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어제도 양봉이긴 했지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뭐 의료 AI, 뭐 의료기기,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런 소에서도 외인과 기관이 조용하게 매수를 했던 섹터가 제약바이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자금이 몰렸지만 제약도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제약 기업들의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 보여주었고 시선을 해외로 돌리면 뭐 엔비디아, 인텔, 퀄컴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2%, 3%씩 약세를 보이는데 뭐 일라이 릴리나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기술주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욕 시장에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루로 유명한 일라이 릴리가 희귀 혈액암 치료제 제이피르카를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신약 기대감을 한층 더 두껍게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살 빼는 약, 힌트로 나왔죠. 위고비. 이 위고비로 유명한 덴마크 기업인 노보 노디스크가 프랑스 생산 공장 확대를 위해서 23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면서 일라이 릴리의 뒤를 바짝 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화이자가 참전하는 뉴스를 몰랐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유명했던 화이자가 이 비만 당뇨 치료제를 만들겠다로 선전포고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후퇴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로슈라고 하는 다국적 제약사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선점한 비만 당뇨 치료제에 선점하기 위해서 카보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을 31억 달러, 한화 4조 원을 인수하면서 경쟁에 참여하면서 어떤 투자분들의 관심을 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만 당뇨 치료제로 인해서 아직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없지만 일단 일렐리가 FDA 승인을 통해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도 위고비를 통해서 매출이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두 기업들도 빠르면 2023년 하반기, 2025년에는 분기 실적 기준으로 흑자가 확인될 거다 이런 전문가분들의 뷰가 있고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70조 원 규모로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 꾸준하게 시술을 받고 있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실적이 확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픽을 받고 있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목해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이 관련주들 계속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오늘장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특히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들 계속해서 탄력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종목별로 좀 좁혀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팀장님? 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 펩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인벤티지렉과 더불어서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주요 파이프라인에 전립선암 치료제, 말단 비대증 치료제, 2형 당뇨병 치료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이제 뭐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당뇨 비만 치료제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A사와 최근 1, 2개월가량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향후 협업을 진행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제약사 A사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LG화학과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원 관련해서 국내 판권 계약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온 뉴스는 아니고 약 3주 전에 나온 뉴스인데
계약 금액도 영업 비밀상 사유로 2034년 11월 31일 이후 공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뉴스가 나왔을 때 거래 대금 실리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만 당뇨 치료제가 아니지만 이 펩트론이 비만 당뇨 치료제 외에도 다른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장에 조금 윗꼬리가 나왔지만 수급종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장 직후에는 기관 순매수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 점심시간에는 외인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현재 14시 17분 기준으로는 외인의 순매수세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이 있는 종목이다. 하방이 단단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부터 21선까지 분할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종근당이라는 종목입니다. 약간 펩트론이 변동성이 강해서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종근당이 정말 안전한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건강기능식품 및 신약개발 기업인데 이제 제약, 바이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는 기업이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제품이 락토핏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전자 유산균을 통해서 이제 장 활동을 도와주는 제품이고 연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사업으로 본업도 잘하면서 연구개발 사업도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09년에 미국 자푸겐의 비만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인 벨로라닙을 기술 수출하면서 비만 치료제로 처음 부각받기 시작했고요. 자푸겐과는 꾸준한 교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노바티스와의 기술 이전 성과가 기대된다고 하는데 이 노바티스에 대한 기술을 이전을 한 것은 심혈관 치료제 후보물질인 CKD510입니다. 근데 이 CKD510에 대한 글로벌 판권을 1045억 원 기술 이전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당뇨병 치료제가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CKD379라는 당뇨병 치료제 신약 물질이 있는데 저번 주에 임상 1상을 위한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임상 1상 결과는 한 석 달 뒤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면 된다. 지금 수급 동향 보면은 종근당 같은 경우는 개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확인되고 있고 여전히 14시 17분 기준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매를 정말 잘해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펩트론을 말씀드리고 나는 매매 잘 못하는데 한 석 달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종근당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펩트론과 종근당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종목 하나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손여로 팀장님의 키워드를 김덕호 대표님께도 미리 공유를 해드렸죠. 비만 체류제 섹터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이 동아ST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 이미 자회사 유로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원인도 최근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집에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비만 지수가 높아졌다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각국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비만 지수가 공통 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제 좀 상이하게 나오는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에 비했을 때 좀 비만에 대한 그 지지선이 훨씬 더 좀 넓게 돼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체중이 좀 더 많아도 한국에 있으면 비만인데 미국에 있으면 비만이 아닌 이런 아이러니한 좀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만 얘기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해서의 발판을 잘 잡고 있는 기업들을 좀 공략하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동아이스티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넷이라고 하죠.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은 사실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 가량이 이제 이 간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동아에서는 이 양자의 어떤 쌍끌이 효과를 같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임상 같은 경우에 이제 비알코올성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내년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 결과들이 다 이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인들을 대상 미국인 86명을 대상으로 해서 2차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서 최종 이제 결과까지는 추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호흡을 좀 길게 가다듬고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동아ST 한번 보실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비만 치료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동아ST 소개를 받아봤습니다.